가장 중요한 관계대명사랍니다. 의미상 적절한 관계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거부터 하면 아이고. 아, 이게 뭐지? 저게 왜 이렇게 크지? 어, A4 맞는데? 아, 이렇게 되구나. 앞에가 사람이 나오면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누구냐면 사물이 나오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사람 사물 아무것도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장소가 나오면 뒤에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이 언제냐면 이유가 나오면 왜 그랬냐면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1번 관계대명사 2번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이 중에 안 되는 표현은 뭡니까? 네. 더 왜 하고는 절대 안 되죠. 이따가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완전 불완전이라는 것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는 것이냐면 who는 누구, which는 무엇, that은 그것 또는 그 사람이란 뜻이니까 누구나 무엇이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는 뭐가?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는 불완전한 구조가 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누구나 무엇이라는 명사가 빠져야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 2번 관계부사는 회는 어디 회는 언제 화인은 왜란 뜻이니까 언제 어디서 왜 누가 했다 무엇을 또는 누가 했다 이렇게 되니까 빠진 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디서 언제 왜 누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것이니까 뒤에 빠진 명사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완전하게 됩니다. 다시 완전 불완전은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말로 뭐 누구나 무엇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뒤에 불완전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봅시다. 어 일 어 일이잖아. 그래서 참고로 뭐라고 적으라고? Who 누구, which 무엇, what 무엇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누구 무엇이란 단어가 나오면 뒤에 조어나 목적어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빼고는 다 완전이에요. 대시라는 것은 워낙 용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완전 불완전인가 따질 때 후나 휘치나 핫 즉 우리나라 말로 누구나 무엇이라는 말 빼고는 전부 다 완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후스는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일 때는 후를 쓰고 사물일 때는 휘치를 쓰는데 후스는 사람과 사물 동시에 다 쓸 수 있어요. 후스만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주의해서 보면 되는데 후스는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있는 명사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있는 명사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후스를 결정하는 것은 수익격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원래는 해석으로 결정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해석으로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있는 명사라고 해석이 되면 그때는 후스를 쓸 수 있는데 후스가 좀 파악하기 어렵고 후스를 쓰고 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해석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후스는 소유격인데요 소유격 다음에는 관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소유격 다음에는 관사를 쓰지 못한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만약에 후스를 썼다면 뒤에 어나 더 같은 뭐가 나오면 관사가 나오면 무조건 후스는 틀린 겁니다. 이거 말고는 도리가 없고 후스를 구별하는 방법은 토익에서 저도 그 신문 보다가 알아냈는데 후스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관사가 안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후스 다음에는 무관사 명사가 온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수능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수능에서는 대부분 후수를 결정할 때 해석을 통해서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좀 답답한 사람들은 저렇게 검사 뭐 해갖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수 다음에는 어나 더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명사를 후나 휘치나 대수로 꾸며주는 것을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데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수능 문제 같은데 청소년들이 즉 우리 고3들이 유니폼을 입고 주유소 같은 데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친구들도 이제 대학교 때 막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케이스를 어떻게 넣는지 주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모른 채로 18살, 7살 고3 학생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문인데 이때는 가스가 경유인지 등유인지 또는 주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지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죠. 뭐가 아니고 사물이 아니고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뭐가 있지만 사람이 아닌 사물이 있지만 뒤에 뭐 하는 것은 주유소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후나 휘치 중에 바로 앞에 있는 명사하고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가 이미 알려진 고유명사 이름이 나오면 그때는 콤마를 찍고 나서 후, 콤마를 찍고 나서 위치, 콤마를 찍고 나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뭐를 못 쓴다고? 관계대명사 대신 계속적 용법에는 쓸 수 없으니까 컴마 대명사 대신 나오면 우선은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컴마 다음에 올이나 모스트나 썸이나 엔이나 절반 등등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고 오브가 나오면 대개는 훔이나 휘치나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치사 다음은 대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역시 안 되겠죠. 두 가지 다 가리죠. 자, 다시 봅시다. 이 문장은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냐면 컴마 대신에 엔드를 찍고 올이나 모스트 등등의 단어와 오브로 연결할 때는 그때는 훔이 아니고 댐이나 이시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죠? 컴마 다음에 예 다음에 오브 다음에 훔이나 휘치를 썼다면 컴마 다음에 엔드를 쓰면 올이나 이런 단어 다음에 오브를 쓰고 그때는 뭐가 아니고 훔이 아니고 댐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내가 친구가 몇 명이 있다고 할까요? 6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마 그 6명의 친구들이 전부 다 대학에 합격했어요. 네, 됐죠? 또 6명의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모든 친구들이 역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 불합격이라는 개념보다 미국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학생 종합부 학종으로 대부분 아이들을 뽑는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나를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합격이란 말을. 그래서 accept란 말을 쓰는데 어떻게 쓴다고? 컴마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and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문장은 없어. 왜 없는 거지? 이 문장이 되면 우리가 말했던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없으니까 3번처럼 못 씁니다. 계속적 용법에서 나오는 것은 컴마 다음에 대시 못 나온다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이렇게 연결될 때 후를 쓰는지 대를 쓰는지 이 두 가지인데 이거 두 가지를 볼 때 컴마가 있으면 컴마는 연결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하는 말 후나 휘치를 써주고 컴마가 아니고 엔드가 있으면 이미 연결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때는 대의 같은 말로 그냥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처럼 쓰면 안 되니까 3번처럼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이 되니까 절대로 안 되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경우를 써볼까요? 사람이면 who를 쓰고 사물이 which를 쓴다 그랬는데 관계대명사 that에서 아무거나 다 쓴다 그랬잖아. 못 쓰는 게 어딥니까? 아까 뭐 했지? 이때 못 쓰죠? 또 언제 못 쓰죠? 역시 못 쓰죠? 써가지고 지웁시다 이렇게. 세 번째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아까 배웠으니까 후스 자리에 대수를 못 씁니다. 참고 이것만 꼭 적어야지. 우리 책에서 많이 봤죠. 수능만만 1월달에 뒤에는 조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대체 뭐라고 그랬어? 사람과 동물이 어떤 점에서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나올 때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in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접속사인데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in that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of that도 안 되고 for that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in that만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in that은 저렇게 보시면 원만한 점에서 다르다 똑같다 등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구별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해보면 마지막이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구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치냐 아니면 회냐, 휘치냐 아니면 회어냐 이거죠. 알고 계시다시피 불완전한 구조가 따라오고 뒤에 완전한 구조가 따라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치는 무엇이란 뜻이니까 무엇이란 단어가 빠져야 되고 when이나 when은 언제 어디서란 뜻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했다 무엇을 이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구조는 명사가 있고 밑줄이 있고 주어가 빠지고 동사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무조건 위치야. 무조건 위치.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끝났다고. 이제 여기는 공부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지. 뭐를 공부해야 되냐? 면 얘를 공부해야 되죠. 명사 다음에 조동사 나오고 이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만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만 따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 내가 몇 년 동안 공부했던 학교입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터디 다음에 꼭 뭐가 빠진 것 같으니까 이거를 빠진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 못한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명사가 나오고 밑줄이랑 조동사 나오고 목적어 빠진지 안 빠진지 모를 때 앞에 있는 명사들 뒤에 넣어서 을룰로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됩니다. 을룰로 해석이 되면은 빠진 것이고 불완전합니다.
B번 명사에 또 뇌물을 쳐서 조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진지 안 빠진지 모를 때 앞에는 명사를 뒤에 넣어가지고 을로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봤는데 을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적었던 내가 공부했던 학교라는 말을 써볼게요. 학교, 어떤 학교? 내가 공부했던 학교입니다.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study란 말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넣어보자 말이지. 자, 바이 넣어볼게요. 이렇게 석상 고등학교를 공부합니까? 수피아 요거를 공부합니까? 제일 요거를 공부하니? 안 되지. 그죠? 그러면 빠진 게 아니니까 완전하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몇 번이죠 이제? 한 번이네. 언제를 두 단어 바꾸면 뭐가 돼?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란 말이 됩니까? 어디란 말을 두 단어 바꾸면 뭐가 되죠? 도대체 어떤 장소에 있었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지? 그래서 뭐는 관계부사를 전인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고 이걸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바꾸라는 것은 안 나오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아까 첫 번째 더 웨이 하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더 웨이 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써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쓴다고? 더 웨이로 쓰겠죠? 맞지? 그럼 하우가 안 되니까 하우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 그 방법 에서 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더 웨이 하우는 안 되니까 더 웨이 인 휘치로 많이 바꿔서 쓸 거고 더 웨이 인 휘치도 보고 더 웨이 댓도 볼 텐데 개인적으로는 더 웨이 댓은 뭐 거의 못 본 것 같고 더 웨이 인 휘치만 많이 본 것 같아요. 대강 설명은 했으니 책을 보고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할 때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후치 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쭉쭉 읽어 내려가는 걸 좋아하니까 자 봐 아델은 워크포 일합니다 회사에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절대로 깨트리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를 자 봐 두 번째 나는 아이 맷 만났어요 사커 플레이를 만났는데 잘 봐 사커 플레이어의 앰비션 뭐는 야망은 뭐가 되는 것이다 월드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진 것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두 문장으로 잘라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자, 똑같이 하면 돼 어떻게 호텔이 있는데 호텔이 어디냐면 우리가 머문 호텔이었어요 부다페스트에서 그 호텔이 어쨌다 럭셔리한 퍼실리티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또 2번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that 뭐를 믿냐면 no accident 이것은 전부 다 우연이 아닙니다 that 어떤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이 that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work out so well 이렇게 멋지게 잘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똑같이 하면 돼 피처는 투수는 페이머스 뭘로 유명하냐면 그 사람의 굉장히 놀랍도록 뛰어난 커브볼이 유명한데 됐니? 그 커브볼은 이렇게 하면 돼 피치는 앞에 있는 그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니까 피치나 대신 나오면 앞에 있는 사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됐어요? 다시 위치는 어떻게 된다고? 무엇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되니까 조가 빠진 동사가 오거나 조동사가 나오고 목조가 빠진 형태가 올 거고 회는 언제란 뜻이니까 언제란 말은 언제 누가 했다 무엇을 이라고 오니 자연스럽게 빠지는 명사가 안 올 거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생각하지 말고 항상 5학년 때로 돌아가서 위치가 무엇이란 뜻이니까 무엇이란 단어가 빠지고 회니란 회는 언제 어디서란 뜻이니까 뒤에서 조동사 목적 완벽하게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를 같이 풀어볼게요. 1번부터 나오죠. Environment는 직업, 작업 환경이라는 뜻인데 환경이란 말이 사물일 수도 있으니까 휠체가 되고 환경이란 말은 장소가 될 수도 있으니 회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따져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 꼭 조동사 목적어를 파악을 하시고 적으셔야 완전 불완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쉽네요. 더웨이 하고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더웨이 인히치로 쓴다 그랬으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고 3번도 마찬가지인데 3번은 그런데 플레이스만 보고 회화를 결정하지 마시고 네모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 되니까 어떻게? 동사 앞에 주어가 빠져 있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하니까 휘치가 갑니다. 4번 터들러는 뭐야? 혹시 압니까? 기어다니는 애들을 보고 터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모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해석상 후스가 되고 후스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관사가 안 나온다는 특징으로 후스 다음에 어나 더가 나오면 틀리다라고 보시도 될 것 같아요. 5번 별표 제일 어렵더라 recently 최근에 experiment 실험이 컨덕트에다가 두라고 적으면 되죠 행해졌는데 누구한테 행해졌냐면 칼리지 스튜던트 대학생들한테 행해졌는데 자 후 그 대학생들이 또 나오죠 이상하잖아. 데이가 대학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 실험이 행해졌는데 그 실험에서 대학생들이 요청 받았습니다. 관계되면서 사용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잘 해석을 해보시고 6번도 마찬가지로 휘치 앞에 있는 시즌이 시간도 되고
사물도 되니까 둘 다 될 수 있으므로 뒤에 완전 불완전으로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답은 이렇게 되고 2번 in which, 3번은 동사 빠졌으니까 which, 4번은 whose, 5번은 where, 6번은 뭐예요? 이 사람이 투표되었는데 맨 오브 더 매치니까 뭐 최우수 뭐 선수입니까? 그 게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완전하니까 휜이 됩니다. 일본이 좀 어려운데 아이스맨의 5200년 된 시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으라고 해석되니까 후스로 고쳐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 휘치 다음에 saving money is more important than being a particular flight라고 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므로 빠진 명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틀렸으니까 3번 컴마 다음에 대시니까 100% 틀린 것이죠. 컴마 다음은 후나 휘치 둘 중에 하나이니까 아마 앞에 있는 코스가 이유라는 사물이니까 휘치가 좋겠습니다. 4번은 맞습니다. 5번 매뉴팩처러 제작자의 생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6번 별표에서 가장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했다시피 컴마 다음에는 컴마가 없이 엔드가 있으면 most of them이 맞습니다. 저번에 안 했던 금요일 안 했던 거 있죠? 똑같이 풀었어. 아 이러면 뭐 어떻게 풀어. 아 돌아버리겠네. 14를 먼저 해야겠네요. 32, 33 3, 3, 4 3, 4, 6, 7 틀 문제가 322번 A번 앞에 뭐에 뽑으라 미쳐? 엔드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래서 A번은 병렬구조 문제인데 잘 봐라. 뭐랑 똑같냐면 숨을 멈추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번은 지금 동사다니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비번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조동사 있고 됐다음에 새로운 조동사가 나오고 회로 다시 조동사가 나오는 구조이니 완전히 문장이 끝났으니까 컴마를 찍어서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10번 ING ED 문제잖아. 그죠? 이거는 분사입니까? 분사구문입니까? 분사와 분사구문의 차이는 뭐였어요? B번처럼 컴마가 있냐 없냐였어.
그럼 P번에 컴마가 있으니까 이게 분사 구문이고 C번은 컴마가 없으니까 분사잖아요. 분사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쳐서 이 명사가 하면 ing고 받으면 ed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어 모르고 못 푼다 그랬잖아요. 못 풀겠네. 서포케이션 모르고 못 풀겠네. 밑에 나와 그렇잖아. 그래서 밑에 나온 거야. 그래서 밑에 써준 거라고. 그 질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떤 것 때문에 약이 되는 것이니까 ed 모양이 맞습니다. 뭐라 그랬어? 23번? 3번. 3번은 원래 이렇게 되어서 뭐죠? 관계 아니 아까 말했던 분사 구문인데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컴마 다음에 있으니까 이 컴마의 다음에 many people에 네모 치면 경고를 뭐 하는 것이니까 받는 것이기 때문에 ed 모양이 맞는데 앞에다가 접사를 이렇게 끼워 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이렇게 적어서 day a 라고 pp 형태만 남아 있기 전에 모양을 적어 두면 그 사람들이 경고를 받을 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326번은 뭐라 그랬죠? 또 5번 역시 분산 근무 같죠? 네, 컨벤스는 따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326번 컨빈스는 뒤에 사람이 나오고 투부동사 이렇게 나오는 구조면 컨빈스는 퍼스웨이드 즉 설득하다의 뜻입니다. 퍼스웨이드가 이렇게 수동태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럼 뒤에 대시 잘 따라 나오고 이때 be convinced는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꼭 저 모양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저도 영양사를 보고 그대로 적는 겁니다. 설득되다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죠. 확실하다라고 외우십시오. 5번이 맞습니다. 가끔씩 보호가 도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동사주 위치가 바뀌게 돼요. 너무나 감명 받아서 누가 칸트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구조죠. 그게 3번입니다. 4번이구나. 4번에 so impressed가 앞에 나와서 보호가 도치가 되면 동사주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따가 EBS에서 그 인도가 그 섬유 생산의 중심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번인가? 거기에 보면은 저런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가 될 것 같아요. 326번에 오싸고 칸트를 바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남았네요.
자, 해석을 좀 해봐야겠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suggest 뭐가? 제안이 actually 되게 have the power to shape reality. 제안을 하면은 현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는 자 고의적인 즉 일부러 한 제안이 can influence 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How people behave,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and how well they perform certain tasks, 어떤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니 지금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전부 다 같은 뜻으로 뭐가? 제안을 하면 현실에 뭐가 되고 형성을 할 수 있고 또는 영향을 준다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에 있는 단어와 3번에 있는 단어는 이따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답을 좀 알아볼게요. 4번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화일은 동안이라는 뜻과 반면이라는 뜻이 두 개가 있는데 이때는 아퍼지 디펙트란 말이 컴마 다음에 있기 때문에 반면의 뜻인 것 같죠. 그래서 반면이라고 적어서 아이고 뭐 반면에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힘을 주는 것이 can help us 우리한테 achieve 뭐를 성취하도록 아웃걸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suggestive power가 이게 이시되어서 남한테 제안을 하는 그런 힘이 opposite effect 즉 반대적인 효과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when 언제냐면 people get stuck focusing on their limitation 뭐에만? 자기가 못하는 한계에만 집중을 할 때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좋은 성과를 내는데 너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영어 못하는데요 계속 이렇게만 하면은 안 좋은 결과를 쌓을 수 있겠죠. 안 그래도 못하는데 남이 뭐라 하면 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어떤 경우죠? 자기의 한계만 집중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에 컴마 파워 서제스션 제안을 한다는 그런 힘은 액츄얼리 실제로 성공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라고 하네요. 밑줄에 있는 단어 즉 2번하고 3번의 단어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attribute는 이렇게 오고 contribute는 이렇게 오고 이것은 이런 것과 비슷한 말로 이렇게 옵니다. 잘 봐야 돼. to가 붙은 말은 대부분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 to가 붙으면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것이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attribute만 to 앞에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to가 나오면 어떤 동사가 나오든 상관없이 오늘 중1더라고 했네 아 중3하고 give rise to가 뭐뭐를 야기하다는 뜻이야. 그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외워? 앞에 있는 것이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앞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것이 결과가 되는데
어트리뷰트만 딱 이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결과 원인 순서가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적겠지만 어트리뷰트만 나옵니다. 마찬가지. 2번하고 3번은 반드시 원인 결과 동사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어트리뷰트 뭐라 외우지 말고 뭐뭐 탓으로 돌린다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요. 컨트리뷰트도 공헌하다 귀하다라고 나만 외우죠. 근데 뒤에 to가 붙을 때는 앞에 리드 to하고 마찬가지로 앞에 원인이 뒤에 걸리는 결과로 간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인 결과 동사가 되는 것이므로 원인 결과 동사로 이해를 해야지 뭐뭐 탓으로 돌리다 덕으로 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해석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어트리뷰트하고 컨트리뷰트를 저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